북두칠성은 어떤 모양일까요? 북쪽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일곱 개의 별 북두칠성. 북두칠성에는 아름다운 전설이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흰눈이 많이 내려 겨울이 유난히도 길고 아름다운 러시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어느 마을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울의 물이 말라 들판의 곡식들은 말라 죽었어요. 비가 조금이라도 내렸으면...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비를 애타게 기다렸어요. 어느 가난한 집에 한 소녀가 아픈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몸이 아픈 어머니는 목이 몹시도 말라 헐떡이며 말했어요. 물이 먹고 싶구나. 소녀는 자루가 달린 바가지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혹시 개울에 물이 조금 남았는지도 몰라. 땅을 파보면 물이 나오지 않을까?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물은 한 방울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래 어쩌지? 엄마가 몹시 물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소녀는 목 놓아 울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한참 후에 깨어난 소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물이잖아! 소녀가 쥐고 있는 바가지에 물이 가득 담겨있지 않겠어요? 소녀는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집으로 갔어요. 집 앞에 왔을 때 뭔가에 걸려서 그만 바가지를 엎고 말았어요. 그건 다름 아닌 목이 말라서 쓰러져 있는 강아지였어요. 그런데 이상도 하죠? 엎어진 바가지에 물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에요. 살았다! 강아지야, 너도 목마르지? 소녀는 강아지에게 물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자 들고 있던 바가지가 은빛으로 곱게 빛났어요. 소녀는 물을 기다리는 어머니를 위해 서둘러서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물이에요. 어서 드세요. 어머니는 두 모금을 마시더니 바가지를 건네주셨어요. 소녀의 은빛 바가지가 다시 금빛으로 바뀌었어요. 이때 어디선가 머리와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얘야, 나에게도 그 물을 좀 주지 않으련? 할아버지는 물을 마시고 나서 바가지를 돌려주었어요. 그 바가지 안에는 일곱 개의 다이아몬드가 빛나고 있었어요. 얘야, 이 바가지는 원래 하늘나라에서 별을 담던 바가지란다. 내가 이 바가지로 착한 일을 해서 다시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되었단다. 정말 고맙구나. 할아버지가 하얀 연기를 뿜으며 하늘로 날아갔어요. 그 뒤를 따라 일곱 개의 다이아몬드가 아름다운 빛을 그으며 차례차례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어요. 그리고 바가지 모양의 별이 되어 밤하늘에 떠올랐어요. 소녀와 어머니는 하늘을 예쁘게 수놓은 일곱 개의 다이아몬드를 조용히 쳐다보았답니다.